아시아 최초의 순수 예술 전람회인 광주 비엔날레가 23년 만에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집단 감독 체제를 도입하고 5.18 정신이 깃든 작품을 다수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5년 아시아 최초의 순수 예술 비엔날레를 표방하며 태동한 광주 비엔날레.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된 이번 비엔날레는 운영 방식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한 명의 총감독 대신 큐레이터 11명이 상상된 경계들이란 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현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렇게 분석도 있겠지만 대안의 세계를 좀 상상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5.18의 역사가 담긴 다수의 작품이 전시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4개국 현대미술가들이 옛 국군 광주 통합병원 등을 활용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광주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비엔날레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에도 광주 시민회관 등 광주 지역 곳곳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 전람회로 자리매김해온 광주 비엔날레. 새로운 변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